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묵매 뜻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묵는 방법. 자, 요 줄을 원줄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원줄에서 내려오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원줄의 끝부분에 물고기 머리 모양 있죠. 물고기 머리 모양처럼 요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줄 보다가 지금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던 이 줄이 조금 교차되겠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요렇게 요 상태입니다. 원줄보다 결국은 짧은 거죠. 네, 요 상태로 물고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아랫부분에 요 흔들리는 부분이 지금 원줄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자, 손가락 3개 정도를 넣고 돌려주십니다. 위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정도만 돌려주세요. 더 돌려줘서도 뭐 상관없는데, 고래 돌려주시고, 자, 그리고 이 줄을, 여기에서 줄을 옷걸이식 형식으로 이렇게, 이 들어간 손을 요렇게, 네, 세로로 요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요렇게 손을, 엄지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요렇게 원줄 선을 딱 여기로 빼시는 거예요. 빼시면서 다 넣지 마시고, 원줄을 다 통과시키지 마시고, 이뺀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빼면서 요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같이 팽팽하게 당겨주시는 겁니다. 요렇게 자 팽팽하게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원줄을 당기면은 이렇게 쪼아지고요. 그리고 아까 만든 선을 당기면은 요렇게 풀어집니다. 예. 요렇게 쪼여지고요. 쪼여지고, 당기면 당길수록 쪼여집니다. 그래서 요 선을 민장대에, 초리대에 달아주는 겁니다. 초리줄에.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풀고 묶고. 풀고,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채비를 예를 들어, 뭐, 고등어 채비와 칼치 채비를 민장대로 했다. 그러면 이 채비를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무매듭만 풀어놓고 채비를 묶어두면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묶어줄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좋아요. 제가 제품을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요러한 제품이 있는데요. 요런데 채비를, 요렇게 만든 채비를 무매듭 포함해가지고, 무매듭 여기에, 예를 들어, 무매듭을, 요게 무매듭이라고 가정하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렇게 땡겨놓고, 요렇게 채비를 요렇게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